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정말 먹어주는 집, 야당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39평 우리 집은요, 안방도 이렇게 크고요, 화장대도 따로 있고요, 독립된 샤워 부스까지 따로 있고요, 드레스룸은요 다른 집의 2배 크기로 좀 크게 확장했어요. 집은 그래도 남향남향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밝기 때문이죠. 넓은 거실, 그리고 건너편에 넓은 주방. 이 정도 수납되는 주방 없어요. 아일랜드 테이블도 이렇게 큰데요, 6인용, 8인용 식탁까지 놓으셔도 좁지 않아요. 사무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오피스텔 하나 더 분양받으시지 마시고요, 집에서 재택 사무실 꾸미세요. 보통 지하에 이 필로티 구조에 세대별로 주차를 한 대씩 하실 수 있다는 건 정답이죠. 근데 우리 단지는요, 이렇게 근생 상가가 1층에 모두 포진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카메라가 훅 들어오니까 열기가 확 느껴지네. 여기는 시원한데 3연동 다 놔두면 여기는 정말 냉방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저희 하마티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신 집,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계약도 많이 하셨던 단지에서 지금 포룸 남아있는 자녀세대 딱 only one 한 세대, 2층 세대 남아있어서 촬영을 해드리는데요, 알파룸 포함해서 방 4개 들어가고 39평 들어가고 가전제품 풀 옵션으로 들어가서 주방이 아주 그냥 커다랗게 만들어진 집이라서 주부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집이에요. 자, 여기 전실부터 우리 안으로 싹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은 아주 가득가득 메워놔서 들어오시면 돼. 얼른 들어와. 네. 더워요. 밖에 33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들어오니까 23도네요. 시원하네요. 10도 차이 난다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실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복도 이 구조 아래서 방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서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방방 세 개가 몰려 있고요, 욕실 있고요, 거실 주방 대면형 있고, 맨 멀리 뒤에 안방이 따로 있는 구조라서 가족분들 중에서 부부분, 자제분들 나눠서 좀 공간 분리해서 사시기가 괜찮아요. 자, 입구 쪽에 있는 큰 방부터 보겠습니다. 치수는 영상 하단 봐주시면 돼요. 야, 에어비앤비 숙소 보고 있는 것 같네. 아우, 퀄리티가 좋네. 역시.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침대 놓고, 저희가 지금 빌트인 장이 없는 상태로 분양하는 방인데요, 여기는 붙박이장이라던가 조금 더 채워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책상도 넣으실 수 있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화이트톤 벽지로 마감했고,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고, 이중창 사시는 LG 제품으로, LX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갑니다. 건너편 방하고 한번 크게 비교해 보실래요? 이 방은요, 아까 그 방하고 사이즈가 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데, 다른 게 뭐냐면 옵션으로 옷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붙박이장으로 두 칸 해서 총 6칸이 들어갑니다. 벽지도 민트색으로 쨍하게 하나 넣어놨고요, 학생들, 아이들 방으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이 바로 남향이에요. 거실 창하고 알파룸하고, 그리고 여기 쬐깐한, 아, 여기 마지막 방하고요, 포베이 구조로 들어간 집이에요. 안방부터 시작해서 남향으로 쫙 나열된 집이라는 거죠. 보신 김에 알파룸 한번 보시고요. 이 알파룸에서 보통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뭐 크게 꾸며놓은 게 없습니다. 액자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수납 공간 놓고, 의자 놓고가 전부인데요, 그래도 아주 쾌적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재택근무 하는 게 소원인데, 외부 근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반 방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요, 여기다 블라인드 커튼 놓고, 여기도 블라인드 커튼 놓고, 독립된 하나의 방으로 쓰시면 괜찮아요. 폭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길이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뭐 침대, 책상, 옷장 일부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 3개로 휘뚜루마뚜루 후다후다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테라주 타일을 바닥부터 벽면 절반까지 다 올려 붙여버렸습니다. 위쪽에는요,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타일 또 깔끔하게 마감했고요. 이 집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유명한 집이에요. 변기, 세면대, 수납장, 그리고 욕조까지 있는데 샤워, 칸막이 용도로도 또 배치를 해놔서 아주 깔끔하죠? 제가 아까 이 집에 대해서 포베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은근히 창들이 남향 방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후 3시 가까이 이렇게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채광 상태가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전면으로 다른 동들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동과 동 사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남향에서 해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채광은 앞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확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실 폭도 여유가 있어요. 소파도 4인용 놓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는 TV 월 쪽은요,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웨인스 코팅은 사실은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 웨인스 코팅 방식으로 인테리어 하셨다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가서 도색만 좀 다르게 하시면 사실은 새로 시공한 것처럼 좀 세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주방에 서 있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건너편에 호수공원 뷰
타입하고 좀 다르게 주방을 강조한 집이에요. 거실 뷰를 많이 강조한 타입이고요. 얘는 주방을 많이 강조한 타입인데 그래서 T자형 스타일로 아래쪽엔 전체 수납, 위쪽에도 수납 공간으로 가득가득 메운 상태이고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도 아주 길쭉하게 쫙 뽑아놨습니다. 여기 콘센트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제품은 메린패 놨고요. 빅사이즈 싱크볼도 들어가고 슈티에 수전도 들어가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리하시는 공간인데 후드도 두 개나 높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환기창까지 있어서 참 괜찮아요. 저기는 픽스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열어두고 하시면은요 그래도 채광 일부 가능합니다. 환기는 안 되더라도 6인용 식탁 놓고 위에 식탁등도 참 잘 어울리죠. 식탁등의 높이는 약간 업다운 조절하실 수 있고 벽면에는요 모두 가전제품으로 넣어봤어요. 땡기지 마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땡기세요. 얘는 양면 냉장고고요. 여기는 김치 냉장고 들어가고 광파 오븐 렌즈 옵션, 밥솥 넣는 공간, 위쪽 아래쪽 모두 수납 공간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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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웠다. 주방은 꽤 넓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다용도실은 크게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비앤 보일러가 맨 뒤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워시타워 하나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북유럽 느낌의 벽지를 시공을 해서 사실은 미술 화가분의 어떤 작품 벽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요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엣지 있고 느낌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벽지는 체인지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요 남향 방향으로 픽스창 일부 있고 환기창 역할 할 수 있는 여닫이 창호가 있고요. 저쪽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완벽하게 픽스창입니다.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양창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우무량 천장으로 거실에도 이렇게 멋스러운 조명 장착을 해봤어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규격도 넓어서 사실 이용하시기 편해요. 침대 놓고 소파 놓고 뭐 테이블 놓고 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요 드레스룸 겸용 화장대 겸용 공간이에요. 아치형 이 문틀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요 사실은 이렇게 화장대 같은 거 어설픈 거 사면 가격만 비싸고 집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환불도 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빌트인으로 모두 다 꾸며봤어요. 거울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수납이 가능합니다. 얘도 수납이 가능하게 알차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까지 서랍장에 세 칸 들어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인데 한 판, 두 판, 세 파트, 네 파트, 다섯 파트, 여섯 파트 좀 롱하게 아주 옆까지 이렇게 꺾어지면서 군데군데 가득 다 채운 드레스룸 행거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전면에 커다란 샤워부스 들어가 있는데요. 성인분들 좀 채고 있으셔도 샤워하실 때 불편함 없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도 오늘 제가 촬영한 스타일은요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야당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의 39평입니다. 40 조금 모자라죠. 1평 조금 모자란데 은근히 더 커 보여요. 자, 39평에 방이 4개 들어가 있는 알파룸,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기에 좋은 알파룸 구조로 되어 있는 포룸이었습니다. 이 집의 방들은 4개 모두 다 알차게 다 크게 쓰실 수 있어요. 가전제품 하나도 안 사오셔도 돼요. 아, 세탁기 건조기는 사오셔야 해요. 드레스룸 있거나 드레스룸 행거가 있거나 이렇게 하고 혹은 방이 좀 크거나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까지도 가능한 널찍한 방들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15개 동이니까 120세대 정도 함께 주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단지는 엄청 쾌적하고 조용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신혼부부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요. 자제분이 있는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긴 한데 동네 자체가 무척 조용한 동네예요. 조용하고 쾌적하고 실내 공간 넓고 안락한 집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역세권에서 가까운 이 집을 정말 추천드리고 있어요. 분양가는 유선문의 부탁드릴게요. 시립 쪽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7~6건 대출로 인해서 전액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분에 한해서이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입주금에 약간의 변동폭이 있으니까요. 기존의 신용 점수, 소득, 그리고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정확한 시립 쪽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의 인상이라던가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집 사실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마TV 꼼장하십니다. 딱 한 세대 남았으니까 집 보러 나오세요.